글로벌 뉴스를 전해드리는 외신 인사이드입니다. 박지원 리포터.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뭐예요? 네. 오늘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경제 포럼, 이 다보스 포럼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올해 다보스 포럼의 주제는 이전까지와는 조금 다르게 소통과 책임의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특히 전 세계적인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와 관련해서 뉴욕타임스의 사설 준비해 봤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다보스 포럼에 대해서 뭐 공허한 말잔치다라는 비판도 있었고요. 허울뿐이다라는 비난이 끊이지 않았다고 하는데 올해는 조금 다른 분위기가 감지됐다고 해요. 뭐 이전까지만 해도 뭐 세계화나 자유무역 이런 걸 강하게 추구하는 성향이 강했다면 올해는 좀 전 세계적인 불평등 문제에 주목을 하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하는데 갑자기 왜 이런 흐름이 나타난 걸까요? 일단은 작년에 벌어졌던 예상치 못했던 일들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브렉시트도 이민자들 때문에 내 삶이 힘들다, 불평등되고 있다. 기업가들은 싼 노동력을 데리고 와서 돈을 많이 버는데 내 일자리는 잃어가고 있다라는 불평등이 있었고요. 그리고 트럼프도 중상층 이하가 지지한 것들도 그런 소득 불평등에 의한 그런 반대급부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화두를 이걸로 정했는데 저는 노동자들이 참여하지 않은 다보스 포럼에서 이거를 논의한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일단 작년에 일어났던 일들을 좀 되짚어보면은 브렉시트가 있었고 또 트럼프 후보의 당선이 있었고 이탈리아의 헌법 개정 투표 부결이 있었습니다. 이 일련의 연장선상에서 보면은 그 글로벌리하게 어떤 중산층들이 지난 금융위기가 지나가서 양적완화 정책을 펼쳤지만 결국 내가 잘된 거는 별로 없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고요. 이런 경제적 불만이 좀 누적되다 보니까 한 번에 표출된 게 이 선거로 표출된 형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페어하지 않다라는 거죠. 이민자들이 내 일자리를 뺏고 내 임금이 늘어나지 않는 것들이 다 누구 탓이다라고 이게 돌리게 되는 건데 결과적으로 이번 다보스 포럼에서도 전 세계적인 이슈로 불평등 문제를 이야기했던 것 자체가 작년에 했던 이슈가 올해에는 뭐 2017년이 됐으니까 자 새롭게 시작합시다 이런 게 아니라 결국 2016년에 연장선상에서 이어지거나 혹은 확장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이런 그 이슈를 꺼내왔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죠 뭐. 지금 이런 현상들을 대표할 수 있는 단어 하나를 꼽으라면 분노겠죠, 분노. 그렇죠. 너무들 속에 이제 쌓여있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걸 이제 한번 풀어야 되니까 그래서 또 소통이 필요한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소통이 필요한 게 나간 거고 그럼 이제 억울한, 너희가 뭐가 억울하냐를 따져야 되니까 뭐가 그렇게 억울한지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를 이제 아까 얘기하셨다시피 있는 사람들이 또 가서 얘기를 하니까 근데 일단은 어쨌든 정책이든 뭐 그런 경제 전반적인 방향은 리더들이 정해줘야 될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한번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작년에 우리가 합리적이라고 믿었던 선택들이 다 틀렸거든요. 합리적일 거라고 했던 선택들이 다 예상을 빗나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그 다시 그 합리성이라는 걸 어떻게 찾을 거냐 그 대화가 필요한 게 이번 다보스 포럼의 주제랑 맞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론 나겠어요? 난 그건 아니라. 뭐 철학적인 문제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아니 그게 아니라 다보스 포럼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그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전부 다 최대한의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정치 권력에 있어서도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 돈도 연봉도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떠드는데 떠들기는 게 네. 이 사람들이 불평등 문제를 어디까지 해결을 해낼까 하는 좀 의심스러워요. 여태까지 다보스 포럼 하는 거 꽤 오랫동안 봤는데
뭐 이슈는 이렇게 잡아요. 뭐 불평등도 잡고 옛날에 뉴노말이라고도 하고 네. 뭐 쫙쫙 잡아요. 잡기는. 근데 해결하는 건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서 결국은 스위스 사람들 돈 벌어주는 잔치 아닌가. 마이스 산업, 스위스 마이스 산업 보태주는 경기 산업 아닌가는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는 힘들더라고요. 내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뭐 그래도 불평등이라는 토픽을 잡았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사실 이건 뭐 대외적인 주제라고 보여진다면 이번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중국 지도자 중에서는 처음으로 이 다보스 포럼의 기조 연설에 나서면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는데 어떤 앞으로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혀준 건가요? 역할이 바뀐 것 같은데. 시진핑이 무슨 얘기한대요? 아니 얘기를 한 게 했어요. 예. 자유무역주의를 설파하고요. 예. 자본주의의 이제 장점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아,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직접적으로 거론을 하지 않았지만 그 공약에 관련된 반대 의견들을 좀 강하게 피력을 했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좀 역할이 이제 예전과 많이 바뀐 거 아니냐. 웅크러들었던 중국과 미국이 겉을 둘러싼 모습에서 이제 미국이 문을 잡고 웅크러들고 중국이 문 좀 열으라고 이렇게 외치는 모습. 그리고 상징적으로 보여줬던 게 이번 다보스 포럼에 국가들 국기들 딱 걸리는데 월드 포럼 국기 옆에 오성 홍기가 달려 있더라고요. 대부분 그 위치가 미국 예 미국 성조기 위치였는데 그런 좀 또 이색적인 모습까지 연출됐었죠 이번에. 그럼 트럼프 집권 이후에 뭐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좀 더 어떻게 내다보시는지 함께 전망해 주시면 좋죠. 뭐 마찰은 불가피하겠죠. 그리고 뭐 공화당과 트럼프의 입장이 다르다. 뭐 공화당은 자유무역주의, 트럼프는 보호무역주의라고는 하지만 둘의 접점이라고 할 수 있는 교집합이 중국입니다. 공화당도 중국을 좀 견제해야 된다. 트럼프는 중국을 제재해야 된다는 이슈이기 때문에 중국과의 마찰은 불가피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대로 생각해야 될 거는 중국은 이미 성장을 했고 그리고 글로벌 G2라는 위치로 와 있고 그리고 중국은 미국의 최대 수입국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중국을 제재하면은 그로 인한 부메랑 효과, 반대급부가 미국으로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뭐 일각에서는 철강업 쪽에 대해서 보복 관세나 그런 걸 뭐 70% 100% 매기는 거 아니냐. 철강 수입 비중,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 철강을 수입하는 비중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니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들을 건드리면서 중국을 압박을 한다는 거죠.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보호무역주의가 무역 분쟁, 무역 전쟁으로까지 확산될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제일 먼저 얘기 나오는 게 트럼프 대통령 입만 열면 환율 조작국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정작 중국이 거기에 해당되는 그 세 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첫 번째 조건이 200억 달러 이상의 대미 수출 흑자. 빠졌죠. 하나만 걸리지. 그러니까 그 수자 200억 달러의 흑자 부분만 걸리고 그다음에 달러를 GDP의 2% 이상 매수 개입을 해가지고 달러를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일반 개입하면 하는데 지금 최근에 중국 보시면 외환보유고를 써가면서 지금 위안화 방어하려고 지금 하거든요. 절하되는 걸 방어하려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경상수지 전체 규모가 GDP의 5%를 초과해야 되는데 그것도 해당 안 되고요. 일단 걸려고 해도 자기네가 세우는 조건에 걸리지가 않아요. 자기네 조건에 걸리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자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자가 이제 하는 그 강성 발언에 대해서 이제 정작 취임 직전에 오면 올수록 이제 의구심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날도 시진핑 주석이 이 기조연설 한 다음에 트럼프 쪽의 발언은 우리도 무역 마찰을 원하지는 않아라고 원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거기 또 상응하는 발언들을 하는 걸 보면 정작 진짜 미국이 아까 얘기했던 그 부메랑 효과까지 생각하면 미국의 소비자들이 제일 타격을 또 크게 그렇죠. 받을 건데 미국을 트럼프는 미국의 소비를 살리겠다는 사람인데 미국 국민들을 잘 살게 해주겠다는 사람인데 반대급부로 미국 국민들이 힘들어지게 된다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또 트럼프가 힘들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제재를 하고 강력하게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뭐 되게 큰 빅매치 전에가 전초전이나 뭐 인터뷰하거나 뭐 개최할 때가 제일 재밌듯이
본 게임 들어가면은 좀 밋밋할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중국 미국 간의 관계가 제일 뭐 주목을 받았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외에도 이제 다보스 포럼에서 다양한 논의가 되고 있고 뭐 브렉시트, 하드 브렉시트 얘기도 나오면서 유로존이 위기다 이런 뭐 당연한 말이지만 이런 여러 가지 주제들이 이제 나왔는데 그 중에서 뭐 특별히 눈여겨 보신 게 있나요? 다보스 포럼에서요? 네. 작년부터 계속 이어져 오는 경제 중심은 4차 산업혁명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 사실은 그 부분이 이제 지금 우리가 지금 사실 4차 산업혁명 기준으로만 놓고 보면 우리가 측정이 안 되는 발전이 네. 굉장히 많다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전혀 안 나오는 게. 그렇죠. 그런 공유 경제 이슈라든지 뭐 고용을 동반하지 않는 저 산업의 발전, 네. 뭐 이런 로봇 뭐 이런 것들 보면 인공지능. 그 다보스에서 그런 능력 있는 분들이 모여서 사실 하는 그 산업에서 갖고 올 수 있는 우리가 나눌 수 있는 효용이 뭔가 그거에 대해서 계속 조금 리더 그룹들은 그런 것도 제시해 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이 세계경제포럼 뭐 그 회장이 그 관련된 책도 썼더라고요. 네. 얼마 전에 한국에 와서 막 얘기도 하고 가고 하던데 그것도 보면은 일단은 이게 경제포럼이니까 주제는 원래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지금 경제 방향이 큰 트렌드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도 잘 짚어줘야죠. 이게 요즘에 정치적인 이슈에 자꾸 많이 휘둘리다 보니까 네. 그런 주기는 지켜줘야지 그나마 공수표라는 소리는 안 듣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된 부분을 말씀 주셨는데요. 이게 원래는 말씀하신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지면 이 고용 없는 성장이 일어나게 되는 건데 이게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건과 굉장히 좀 배치되는 부분이긴 해요. 실은 맞아요. 트럼프 후보 자체가 이게 그 선거 기간 동안 한 얘기가 물가가 오르는 걸 감수하겠다. 우리는 고용을 더 일자리를 먼저 챙기겠다 이런 발언들을 쏟아냈었거든요. 그래서 일자리가 우선인 어떤 그 정책들이 먼저 시행되고 그런 정치인들이 이번 그 트렌드를 따라서 당선이 됐는데 과연 이게 4차 산업혁명의 어떤 그 동인이 되겠느냐라는 그렇죠. 부분에서 약간 그 동력 자체는 그러니까 방향성 자체는 분명히 맞는데 이 동력 자체는 약간 좀 떨어지지 않겠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저항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뭐 파퓰리즘이라고 이렇게 매도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일단 정책을 집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4차 산업을 너무 강화하게 되면 이게 또 일자리가 늘지 않으니까 이게 정말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아마 트럼프 후보도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그 트럼프 당선 이후에 두 달 동안의 주가 흐름을 보면은 이제 맞아요. 예 그게 보여주죠. 이제 구경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냥 그 어떻게 보면 저렴한 노동력을 투입해서 하는 산업들이나 기업들의 성과 주가 성과 퍼포먼스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대로 갈지 말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일단 4차 산업혁명과 관련돼서 방향성 자체는 맞대 그 방향 그 속도 자체는 약간 좀 느려질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미국 쪽은 느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오히려 다른 나라들 쪽에서는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변수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 4차 산업혁명 하면 미국 기업들만 생각이 났었거든요. 그런데 그 후발주자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이라든지 한국이라든지 뭐 유럽이라든지 그런 쪽에서의 미국에 쏠렸던 관심이 좀 분산되는 효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동안 뭐 4차 산업혁명이라 그래서 뭐 보여진 게 하나도 없는 게 사실인데 좀 플랫폼 역할을 하는 것도 없었고요. 근데 아마도 하반기부터는 KT에서 뭐 5G 시범 서비스를 한다든지 이제 평창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서는 5G라는 통신 기술을 세계 표준화하려는 노력이 굉장히 강해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는 미국과 좀 다르게 통신 기술을 바탕으로 통신 업체가 좀 플랫폼 역할을 해주면서 4차 산업혁명의 초기 국면을 조금 가시화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오히려 미국이 동력이 좀 약해지면서 기대감이 좀 약해진 부분들이 다른 나라들에는 또 기회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올해는 IT 그리고 통신업 쪽을 한번 지켜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저는 없습니다. 이제. 좀 아까 할 말 다 했어요. 이상입니다. 이상이에요? 네.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 즐거운 설날입니다. 떡국 많이 드시고 설날 지나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